숨겨진 길. 뭐 잔뜩 있잖아, 애기들이. 몇 명이야? 말인가? 송인가? 몇 송이야? 간단히 요약해 줄래요? 귀요미들이 잔뜩 있었어. 행복하다. 반 애들 귀엽네요. 반 역시 이런 곳에 숨겨진 길을 잃었어. 후회 조절 감사해요. 묵고 있었어요. 여기 공간 묵고 있더니 우리들이 냐냐냐냐냐 초코초코. 아니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거 봐.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너네 너무 귀찮아. 너네 잡는 건 진짜 보통 귀찮은 게 아니야. 어디더라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거 아니었나? 아, 더, 어! 여기 완전 초입이네, 이제 보니까. 아, 쟤네 뒤로 가면 못 봐. 아, 저 위구나. 저 위에서 내려, 어? 어디지? 넘어졌어. 달려오다가 넘어졌어. 어디로 가더라? 그새 까먹었네. 초코뽀. 여기서 아래였나? 여기서 아래 낚시터잖아. 어디였지? 중간에 아래로. 아, 완전. 아, 여기는 중간이구나. 완전 초입일 때 가야 되지, 참. 근데 뭐 여기까지 온 김에 토관으로 이동하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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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길 찾기 힘들어. 여기 토관에서 하물며 토관도 벌어. 야 이거 길못 외우면은 엄청 동선 때문에 고생하네. 이제 알았어. 쫑쫑쫑. 쫑쫑쫑. 와 여기서 와야 되는구나. 진짜 그 길이가 그 길이네. 토관 타도 멀고. 자 여기 이제 구슬, 어? 100원이다. 여기 이제 구슬 4개 넣으면 되지? 아이고, 힘들어. 구슬 4개. 이것부터 더 볼까? 그런 건안 들어가요. 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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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효과음 너무 좋다. 이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좋다. 야호! 짜자잔! 우와, 역시 셔틀볼은 대단하네요. 터틀볼이야. 라고 말했어. 셔틀볼로 입구를 열었으니 땅의 신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터틀볼이야. 감사합니다. 먼저 들어가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보스전 있지? 니네 안 들어가는 거 보면 딱 나온다. 난다 알아. 땅의 사원. 10코인이래. 이 동굴은 아주 먼 옛날부터 돼지를 관장하는 땅의 신수님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땅의 안녕하세요, 저녁달빛 부부개님. 땅의 신수님은 땅을 들어올릴 정도로 힘이 세서 소심하고 약한 엉금엉금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응? 아! 레드달빛 부개님. 고맙습니다. 땅을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세지만 소심하고 약한 엉금엉금에게 인기가 많았대. 연관이 있는 거야? 이 동굴은 땅의 사원이라고 불리며 많은 엉금엉금들이 찾아오는 땅의 신수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내 10원을 스토리에 썼네. 뭐이 정도야 뭐. 어, 또 있도. 감사함. 땡큐 스톤. 이 바위는 보는 각도에 따라 땅의 신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감사히 여기는 엉금엉금들은 언제부터인가 이 바위를 감사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땡큐 스톤이 맞네요. 10원 정도 아깝습니까? 만 원씩 버는데? 아, 만 원이 있지만 뭐다 썼지만 10원 정도는 써야죠. 20원짜리가 100개가 있지 않는다면. 땅의 신수님의 등껍질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여 모든 공격을 방어하였다고 합니다. 아깝네. 오, 깜짝이야. 확실히 아깝네. 뭐야, 너? 이 바위가 감사히 느껴지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래도 감사나 볼까? 됐지! 됐지! 땅의 신수는 거북이가 맞았네. 거북이 신수. 보스전을 좀 알려주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많잖아. 뭐요? 뭐요, 이거? 뇨?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앗! 내레이션 시스템이 망가진 것 같아. 안 돼! 코인을 넣으면 제가 대신 설명할 거야. 야, 그 전에. 딴 애들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다또 쳐보면서 가야 되겠네. 그건 아니었어. 내레이션 시스템이. 아, 그럼 궁금한 거 있는데. 만약에 여기 돈 넣었어. 그럼 하다가 막 찌지직 찌지직 하면서 키노피오가 말하는 거지. 아, 얘가 말해준다. 이 벽에 있는 흉터 같은 자국은 신수들의 싸움에서 땅의 신수님이 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발톱을 이용한 공격보다 입에서 내뿜는 브레스가 더 강력했다고 해요. 끝이야? 제가 안에 갇히는 바람에 내레이션 시스템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귀여워. 여기 없구만. 다행이다. 성역으로 가는 길. 너무 웃겨. 땅의 신수님의 벽화로 가는 길입니다. 턱이 있으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끝이야? 야, 이씨, 겨우 이거. 겨우 이게. 이게 내 10원이라고? 아이. 웃기고 있네. 10원을 이렇게 20원을 날렸네, 정확히. 아, 아까워. 땅의 신수님을 보러 왔는데 이렇게 구겨지다니. 여기가 정말 영험한 곳이 맞아? 웃기고들 있어. 비켜! 웃기고들 있다, 진짜. 어? 뭐야? 어디 갔어? 저거 쳐야 키노피오 나올 텐데. 아, 여기 있구만. 일로 와. 일로 와. 망했다. 위험해. 도망쳐야 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벌레도 고생이 많네요. 벌레의 기분을 이해하게. 아니, 뭐. 그래. 야, 내려와. 어, 상인이다. 액세서리. 아, 이러면 또 저것도 들리고 가야지. 들리고 옵시다. 호랑거미랑 같이 기어다니는 꿈을 꾼것 같아요. 어떤 잠재의식이. 아, 대사가 너무 귀여워. 아까 그 액세서리 쇼 빨리 들렸다 그죠? 한 개당 2,000원이요? 아, 액세서리요? 아까 사고 왔어요. 그 종이 빨아들이기랑 시간 증가 이거 두개 샀거든요. 그래도 내 생각에 액세서리를 사야 될것 같아. 안녕. 오!
오! 필요해. 돈 많이 모아두길 잘했다. 500원 부족해. 가드 플러스? 코인이 부족해요. 이것도, 아, 다 사긴 해야겠다. 근데 액세서리 그 중복은 안 된다며 또. 아, 낄 수야 있네. 다낄 수는 있네. 뭐. 중복돼서 못낄 걱정은 없다. 기다려, 좀만 기다려. 500원 모으고 올게. 아이고야, 어디서 모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노가다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진행하던 건 마저 해야지. 아, 키노피오들 많이 잡을 필요가 생겼네. 200원씩밖에 안 줘? 키노피오 잡을 필요 없구만. 아, 키노피오래, 군바. 근데 이젠 잡아야겠구만. 귀찮아서 그냥 쌩 깠더니 엄청 많이 필요했네. 마지막이겠지? 50원이야, 얘는. 메인이다, 메인. 지금 보시는 것이 땅의 신수님의 웅장한 자태를 모사한 벽화입니다. 거북이. 천하무적이라는 땅의 신수님도 유일하게 꼬리 많은 약점이었으며 자극받으면 움츠러들었다고 합니다. 강한 모습뿐 아니라 부드러움도 겸비하고 있는 거북이적인 모습이 인기의 비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 힌트 같아요, 게임. 보스전 힌트. 이것으로 땅의 사원 투어를 종료하도록 합니다. 뭔데? 종이 뿌려줬어. 이게 끝이야? 사기꾼들. 여기서 땅의 신수님께 기도하면 될까요? 제가 해볼게요. 비나이다. 아, 땅의 신수님이시여. 부디 부디 저 흙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땡, 틀렸나봐. 아, 핑크색 얼굴 빨개졌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했는데. 마류씨, 어떻게 해주세요. 각종 주문이 다 나오고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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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이에요. 텅이 신수님이 쓰러져 버렸어요. 우리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응? 등에 바람이. 이럴 수가. 동굴이 안쪽까지 이어져 있어요. 아, 이거 안 하셨어요? 안쪽에 뭐가 있는 걸까요? 긴장되네요. 당연히 보이면 한 대씩 쳐봐야죠, 이런 거. 얼른 관리인에게 알려야 해. 지금 출장 중이랬지? 아, 써있네. 그럼 이제 이것도 막 따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나오네. 똑같이 나오네. 망치로 키노피오만 때리셨어요? 벽도 때리고 해야죠. 이거 숨겨진 게 너무 많아. 다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숨겨진 요소가. 오! 어?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였구나. 퍼즐이다. 아야, 아야. 발 찔렸도. 아! 아, 이 모션이 너무 귀여워. 발 찔려서 발 부여잡고 있는 거. 앞으로 떨어져. 정면. 정면으로. 문요, 문요. 아, 좀만 차분히 떨어지면 돼. 초코뽀, 초코뽀, 초코뽀. 아하! 내 생각에 이 밑에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우, 다행이다. 없어서 다행이다. 이제, 가면 되겠지? 더 이상 숨겨둔 거 있어도 찾기가 힘들다, 이젠.
우와, 이것 봐요. 젤다의 전설 같아. 땅의 신수님이 얼굴인가요? 정말 크네요. 입이 떡하니 벌어져 있어서 들어가고 싶어져요. 안쪽에 들어도 아무도 없네요. 종이 인형병이 한가득이면 어떡하나 했는데. 짠짠짠. 캬! 역시 있잖아. 아! 노래가 달라. 아! 아, 선공을 맞았어. 선공을 맞았어.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워. 안 어려워. 굉장히 안 어려웠어. 일단 얘네부터 밟아. 뚜시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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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꾸. 야, 일격에 죽여버렸다. 내 생각에 이거 그거 될걸요? 그, 한번 밟으면 다뿅 갈걸? 뚜시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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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꾸. 일단 해. 뚜시꾸. 짜자자잔, 이거. 이거 될줄 알았지. 마리오 전특이지. 몇십 원준 거야, 지금? 30원 준 거야? 어? 어, 이거 그 게임기로 있죠? 그 영화관 가면 꼭 이런 게임기 있지. 안쪽에 까까 있고. 아, 저 벽에 애들 뭐 있는데? 뭐야, 저거? 으악! 이건 몰랐는데? 빨리 진행해, 빨리 진행해! 안 그럼 그 영화관 그 게임기처럼 떨어진다. 오우, 제가 성공했어. 얌. 아, 나 이거 어려워요, 이거. 이런 구조 되면 되게 어려워. 아쉽네. 아쉬웠어. 아, 이렇게 쉬웠어. 망치! 아, 또 그레이트야. 엑설렌트 안 돼. 그 이것도 망치질로 해보자. 예! 어? 아, 발사 안 됐어. 아, 괜한 짓 해가지고 발사 못했어, 쟤네들. 그냥 발작이 밝게 할걸. 괜히 망치질 해보겠다고 하다가. 아, 이렇게 시작한 김에 망치로 시작해서 망치로 끝낼 거야. 망치. 아, 좀더 느리게 해야 엑셀런트가 나오지, 저거. 아, 어차피 일로 가야 되네. 여기서 종이 수급이 안 되는데? 어디서 종이를 벌어오지? 뭐야? 뭐하러 올라가는 게 있어, 여기? 이건 별로 필요 없...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데, 저기 올라가는 건? 숨겨진 공간이 있을 것 같아. 저 밑에라던가. 어, 반짝 부츠. 가시는 밟을 수 없지만 뭐 숨겨진 게 있나? 아, 여기 위로 갈수 있었네. 아, 이걸 몰랐네. 그러니까 부츠 대용. 금속 부츠는 아니지만 부츠 대용으로 써라네. 반짝 부츠. 광낸 군화 같은 거겠지? 오! 반짝 망치. 와. 이것도 있다. 그럼 혹시? 혹시 이 순서를 바꿔서. 아, 그건 안 돼. 으악, 으악. 이게 뭐야? 숨겨진 장소 같은데. 어? 뭐 밟고 올라가는 건 아닌데? 떨어져 볼까?
역시 떨어지는 곳이 맞았어. 똑똑이. 야, 근데 종이 수급이 안 된다. 됐다. 바위. 수석이다, 수석. 귀여워. 여기 거북이 봤어. 이 녀석아! 어? 누가 대신 와서 맞아주지 않았어, 지금? 아, 왜 이렇게 어렵게 흩어져 있어? 야! 하지만 난더 똑똑해. 야, 이 정도로 못할 데가 아니다. 반짝망치 좀 써보자. 오, 세고 반짝거려. 근데 그게 다야. 뭐 다른 기능 있진 않네. 반짝거려. 내 캐릭터 잘 보면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망치랑 반짝부츠를 쓴 덕분에. 이건 차라리 이게 더 맞아요. 왜냐면 거북이 앞에 것만 밟아도 뒤엔 놈이 다 날아가니까. 함정이었지? 아주 간단한. 그냥 망치로도 될것 같은데? 엑설런트만 하면? 예! 돈 껴준다. 700원이나 줬어. 아, 나 뭐해, 뭐해. 바보뽀 뭐해. 엥? 아, 밟아야 되지? 이거 망치질이 아니라? 아, 깜빡했다. 깜빡. 액세서리 사러 가야겠다, 이따. 그죠? 얘네들을 뒤로 보내는 게 올바른데, 이거? 아, 뭐, 근데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어. 뭐, 그리고 그게 그거니까.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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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밟아도 되겠지? 톡. 200원. 아, 이게 소중한 거였네. 이렇게 애들 잡는 게. 하나씩 다 잡아가자. 이제 이것도 밟으면. 아, 그래도 싸움이었네. 그래도 밟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싸워야 되는 거였네. 아, 한 놈 보냈구나. 이래서. 이렇게 헷갈리게 흩어져 있어. 아무튼 성공. 얘네는 반짝버츠. 그냥 밟는 걸로는 자신감이 없다. 예스. 너넨 그냥 붙지. 그리고 추가 조작 안 할 거야. 아, 뭐야? 아, 끝이야? 뭐 더 있는 거 아니었어, 여기? 아, 이게 다였어. 아, 그래? 이것도 뭐 소중한 모험이었어. 어찌됐든. 여기 위로 가면 정식 진행이겠네. 여기 갇혀 있는 키노피오를 으악 으악. 키노피오 괜찮니? 엄청 쫓기고 있었네 귀요미. 애들 화났어.
등껍질로 날려버려? 이거 안 될걸? 날라다니는 애라. 일단 해보자. 해보자. 이럴 줄 알았어. 두 번 속진 않았나이까. 수우프. 박쥐 이름은 수우프. 뭘까 수우프가? 오들오들 떨고 있어.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땅의 사원관리인이에요. 오들오들오들오들. 바깥의 벽화는 제 상상화라 리얼리티가 부족해서 진짜를 보러 왔는데 수우프한테 잡아먹힐지 뭐예요. 사실 조금 접혔지만요. 좀 너무 귀여워. 폰트바 역시 여기는 너무 위험하니 돌아가야겠어요. 마리오씨도 조심하세요. 귀여워. 오 다 구출했어. 대박. 이제 땅의 사원만 정복하면 되겠네 내가. 뭐뇨? 얼라? 뭐지? 아야 일로 못 가는데 이런다고 자극이 돼서 빨리 올라가진 않네. 어? 무엇이던가? 아야! 뭐지? 뭐지? 아야! 야 이거 너무 퍼즐이다. 너무너무 퍼즐이야. 저걸 어떻게 하는 걸까? 종이를 뿌린다? 택도 없지. 아, 이 옆으로도 갈 수가 있기는 한데 뭐 딱히 뭐 필요하진 않아. 그러면 아야! 아유, 야, 피 먹자. 버섯 먹자. 아! 아, 일로 올라가면 되는구나. 아니구나. 아야! 조작이 너무 어려워. 아! 조작이 너무 힘들어. 아! 왜 직선으로 못 가지? 나 자꾸 왜 휘어서 가지? 뭐지? 이 뒤로 뭐 이어지는 게 있나? 저 위가 수상하긴 했어.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밟고 넘어갈 수가 없어. 뭐지? 어? 야 이걸 어떻게 알아? 여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지? 아무 흔적도 없었잖아. 뭐야 이걸 누가 숨겨놨어? 누가 이런 걸 숨겨놓은 거야? 아무도 모르게. 웃기고 있네 정말. 웃겨 정말.
생각도 못했어. 혹시 저걸 밟고? 아, 아니야. 아무마무. 나 왜 막혔을까요? 왜 여기서 아야 뭐 길을 내가 왜 놓쳤지? 이 안쪽에 이어지는 게 더 있어 보이진 않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힌트 좀 줘. 이상한데. 이렇게 안 이어져 있을 리가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 2단 점프 아이템을 어디서 구해오나? 아니야. 아, 나 공략 찾기 싫어 이런 걸로. 안 돼. 이런 걸로 공략 찾고 그러면 안 돼. 아, 근데 딱 찝찝해. 뭐 길 좀 알려 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게임이 이렇게 외부에서 뭘 얻어와야 진행되는 걸 숨겨놓을 리는 없어. 아마도. 아, 공략 찾을 수 없어. 찾을 수 없어! 아! 저기, 아, 저 틈이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못 봤구나. 그럼 뭐하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데? 뭐야? 밀어내는 바위. 보이긴 했는데 말이야. 아, 여기, 아, 구멍이 있었어. 와. 야, 너무 잘 숨겨놨다. 나 못 찾아서 공략 찾았어. 자존심 상하게. 너무 자존심 상했어. 내가 이걸로 공략을 찾았다니. 그래도 진행했다. 야, 한 시간 만에 진행이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엥. 그래도 밟았어. 아, 여기 어떻게 들어온지. 들어오는 거 못 봤어요? 한번 보여줄까? 됐어. 잠깐만요. 입구, 아, 또 못 본 분을 위해서 설명해드리죠. 한 번 더 공략처럼 보여드리죠. 꼴의 공략. 꼴공. 초코포의 꼴의 공략하기. 쪼꼴공. 근데 이건 진짜 찾기 힘들어. 이거는 언뜻 봐가지고는 몰랐을 거야, 다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걸. 자, 다시 한번.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빵꾸 있죠. 이 빵꾸 옆에 이렇게 틈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지. 아무도 몰랐을 거야. 공략 안 찾으면 난 절대 몰랐어, 이거.
위험해 보이는 게 잔뜩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 아이템을 쓰세요. 악! 야, 너무 쎄! 저 뭐야? 저 안에 누구 갇혀있다. 갈래, 그냥.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예스! 지금 올라가면 뭐 있을까? 뭐 있어, 뭐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 너무 잘 숨겨놨어, 이 제작진! 왜 이러는 거야, 초코뽀. 일단 빵꾸 메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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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너무. 나 너무 잘 떨어져. 직진을 잘 못하나봐. 컨트롤러에 문제가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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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점프. 아, 미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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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피할 수 있는 거야? 으악. 으악. 어? 어, 구멍이다. 구멍이다. 여기 구멍 있다. 사푼. 예스! 떵! 아주 자연스러웠어. 큰일 날 뻔했네. 구멍에 들어가서 피하다니. 역시 대단해요, 초코퍼씨. 아이고, 힘들어. 와,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만약에 초등학생 초코퍼가 이 게임 샀다? 절대 못해, 이거. 아빠가 다 해줬어. 근데 아빠도 못해. 그래서 공략 찾아야 돼. 왜 이렇게 게임을 어렵게 잘 만들었대야? 맥스 하트 업! 대박이다. 그리고 너무 이쁘다, 저 하트. 너무 이쁘다. 뚜루루루롱. 리리리리링. 힘도 세진 것 같대. 그건 모르겠어. 증명을 못했어, 내가. 아, 힘들었다. 와, 진짜 힘들었다, 이거. 드디어 왔네, 일로. 이 스티커 이 녀석아, 너 때문에 뺑 돌아와서 고생했어. 너무해. 이제 보스전인가? 진짜? 드디어. 드디어 보스전 왔어요. 너 야생의 숨결에서도 이런 신수가 있었나? 아니, 이제 거북이는 없었지.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게임을 얼마나 잘 만든 거야, 도대체. 간다. 거북이 신수! 야, 이거 파이널 판타지 같아. 땅의 신수는 어디 있지? 쫄래, 쫄래, 쫄래. 마리오 씨, 저기 뭐죠? 여기 좀 보세요. 뭔지 아세요? 낙타, 코끼리, 새, 도마뱀. 거북이는 없죠? 으악! 키득키득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올리비아? 눈 봐. 지면이 엉망진창. 저는 날아다니니까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상한 초록색이 보였는데? 대체 뭐였을까요? 아, 이거구나.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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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기 땅의 신수님? 이 모습은 종이 인형이잖아? 야, 엄청 커. 멋있어. 뭔데? 왜 멋져해? 진짜 잘 만들었다, 종이. 종이 인형이 돼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나봐요. 배틀을 해서 진정시켜요. 올리비아 머리가 삐죽 쓴 것 같은데? 오, 거북인데? 거북인데? 거북이야. 엄청 강해 보여요. 등껍질도 까까까까해 보여요. 하지만 팔, 다리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바닥에 뭐가 있어. 뭐지 여기? 보스 배틀은 지금 거와는 달라요. 뜬금없이 포켓몬 배틀가처럼 링 한가운데 있으니까 공격이 저기까지 안 닿을 수도 있어. 가까이 가야 돼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화살표를 가져와봐요. 아 돌려서 이걸 돌려. 이렇게. 아 이렇게 엉덩이를 때려라 하겠지? 거북이니까? 귀엽다. 영원히 돌 수도 있겠네. 루트가 신수님의 있는 곳에서 끝나네요. 도착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쩌죠? 공격 버튼이 저기 있다. 어 능지 게임 너무 어려워. 해보자. 하지만 할 수 있지. 하하 쫄래쫄래. 됐지? 밟어? 손 밟어 손 밟어. 아 등을 밟았네. 손을 밟을 줄 알았는데. 저게 차례래. 가드 준비. 가드 준비. 가드. 총 4번 때리는구나. 다시 생겼어. 와 어렵다. 오른손을 공격해볼까요? 해볼게. 내가 해볼게. 걱정하지마. 어? 앙? 아니었어? 잘못 들어가면 자빠지는구나. 링 조작은 두 번밖에 없었어. 이렇게. 이거 어때?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일리 있어. 그래서 망치. 하하하 아프지? 이 녀석아. 손 들어갔어. 세 번 때린다. 어 물음표 있어. 아이템인가봐. 하... 저기 잘해봐요. 일단 접근해야 되니까 접근. 아 물음표가 힌트예요. 일단 힌트도 만져볼까? 이러면 앞으로 가고 여기서 멈추나 그럼? 안 되는디? 그리고 아구창한테 때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해보자! 아 머리! 야 머리 딱대! 딱대! 반짝망치다 이거. 아플 거라고! 머리 들어갔어. 뚝배기 이렇게 부술 거야 난. 내가 이동은 할 순 없네 아쉽게도. 일단 무조건 접근. 아 화살표도 되는구나. 어차피 앞으로는 가니까.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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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한 루프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럴 필요 없잖아. 아 이러면 딴 데를 엄한 데를 때리네. 옆으로 가서 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그리고 그런 김에 여기 보물도 먹어. 아 완벽하다. 됐어. 이거 무한 루프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망치. 손 마사지다 이거 알지? 일종의 손 마사지야. 가드 했지롱. 어
액션 추가도 있나보다 저거. 어, 보스 좀잘 만들었다. 머리 아프게 잘 만들었어. 동전 먹고 앞으로 가서 옆에서 별론데 이거? 옆으로 가서 앞 공격. 아, 아니야. 잠깐만. 어려워. 잘못 눌렀어. 접근도 못했어. 아, 적차를 해야 바로. 완전 바보짓했어 또. 냠냠. 일단 저 손으로 가야 되니까. 오, 딱 됐네. 이거 딱 됐네. 딱 됐어. 그러니까 자빠지는 건 너무해. 안 자빠질 수 있는데. 아, 이건 필요 없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걸 좀 땡겨와 보자. 그럼 액션을 두번할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아니야. 아, 어차피 못 가져오는구나. 아, 됐어? 됐어, 그럼. 아니네, 할수 있네. 아? 응? 뭐요? 나 아까 하지 않았나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거. 아, 진짜 머리 아파. 쉬어야 돼요. 이거 하고 이것만 하고 방종할 거예요. 어려워. 됐어. 싸우기 전부터 안 넘어지는 법부터 배워야 돼. 아야. 진짜 간지럽히기밖에 안 했어. 손등 간지럽히기 정도밖에 안 됐어, 내 공격은. 보물상점에 뭐가 있을까? 어차피 이거 1분 있나 있으니까 천천히 보자. 천천히. 천천히. 오! 아, 이것도 되긴 하는데,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이렇게 돌아서 저기서 앞으로 가서 때리는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일로 오기는 해야 돼.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옆으로 돌려서, 어, 이거네! 아, 맞겠는데 왜또 취소하니? 이거였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리고 가는 김에 보물도 먹어. 아, 안 돼, 안 돼. 아,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됐어! 됐어. 반짝 한 마? 아, 맞네. 그것도 때리자. 반짝망치. 이걸로 때리자. 이건 아플 거다. 반짝망치니까? 야! 나이스. 전혀 나이스 아니야. 꼬리친다. 꼬리친다. 거북이가 나한테 꼬리친다. 이거 직진만 해도 돼. 직진해서 때리고 보물상자 가져오고. 이것도 하트도 가져와. 완벽하다. 꼬리. 꼬리. 나도 꼬리쳐. 나도 꼬리치기 할 거야. 빵야! 많이 아팠나 봐. 쏙 들어갔네? 엄청 아픈가 봐요. 드디어 때렸어. 아, 어려워라. 아.
상태가 이상해요. 손발을 다 넣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구멍을 혹시 찌르나? 되게 마음 아픈데? 그거? 종이손 마법진? 종이손 마법진을 이렇게 하고 이건 돌리고 이건 여기 안 돼. 이렇게 괜찮지? 껍질을 뜯어버리나? 손으로? 잔인한데 좀? 붙잡아라. 그리고 혹시 조패? 던져! 위로 던져! 꽝. 아 이제 배를 밟으면 두드려! 꽝꽝꽝꽝꽝꽝꽝꽝. 야 아이고 속 시원해. 야 속이 뻥 뚫린다. 완전 사이다다 이거. 핵 사이다다. 와 꽝꽝꽝꽝꽝. 아주 만족스러웠어. 오늘은 마음 놓고 배달을 시켜 먹어도 되겠어. 초코포가 잘했으니까. 야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성과를 얻은 기분이니까 깐풍기 시켜 먹을 거야. 안녕. 땅에서. 땅의 책이네. 뭘까? 땅에서? 아, 땅의 심수님을 어떻게 접는지 적혀 있어요. 그렇군요. 와, 저거 똑똑하다. 이거 종이 접기 책 보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똑똑이었어 완전.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땅의 탑 뜰 수 있는 거야? 대박. 올리비아 변신한다. 야 올리비아 변신하고 있어. 대단한데? 거북이. 거북이 올리비아. 포켓몬 같다. 아 그리고 너무 귀엽다. 이 연출이 너무 좋다. 변신. 이러니까 저 땅의 신스님 같나요? 착착착착착착. 지금의 저는 꼭 신스님이라도 된 것 같아요.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시작해볼까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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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아 이렇게 땅을 올려? 야 연출 미쳤다. 마리오도 춤춰. 짜잔. 상상도 못했네 이렇게 올라올 줄은. 잘 된 것 같죠. 야 이게 될 줄은 몰랐다. 상상도 못했어. 그렇네. 얘네들이 자연재해를 일으켰네.